도리서라는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이웃도. 아, 너무 무겁다. 우리가 들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코끼리 두 마리가 긴 나무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어우, 생각해보자.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너무 길고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진짜 힘들다. 아, 힘들어. 가만히 생각하던 코끼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둘이서 같이 들면 되잖아. 이렇게 말이야. 그립구나. 우리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진짜 가볍고 너무너무 들기도 편하다. 코끼리는 이렇게 서로 긴 나무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휘청. 바가지가 너무 길어. 물뜨기는 너무 쉬웠는데 이걸 먹으려니까 정말 정말 힘들다. 그치, 고슴도치야? 그래. 아, 진짜 힘들다. 이거 어떻게 먹지? 아, 고민인데.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마실 수 있는지. 아, 생각. 아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 되지. 고슴도치는 꼴깍꼴깍 물을 마셨어요. 서로 이렇게 먹여주니까 쉽게 마실 수 있었죠. 이 생각을 왜 이제 했을까? 우와! 곰돌아. 왜 이렇게 등을 닦기가 힘들지? 진짜 힘드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다른 친구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지? 생각해보라고.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니? 지금으로선 너무 힘들다. 등을 닦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야 생각났네. 서로 닦아주면 되잖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닦아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아하, 이번에는 내 차례. 내가 더 해줄게. 쓱싹싹싹싹싹싹싹. 와, 시원하다. 곰돌이 두 마리는 서로 등을 닦아주며 깨끗이 닦을 수 있었답니다. 벌짝! 벌짝! 진짜 감을 딸 수가 없네. 너무너무 먹고 싶다. 너무너무 먹고 싶어. 벌짝! 진짜 안 되겠다. 야, 우리 사다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다리가 어딨어? 그래? 그럼 생각해보자. 저 감을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하, 우리가 사다리 만들면 되지. 우리가 키가 작지만 서로 힘을 합하면 이렇게 딸 수가 있어. 맛있다, 얌얌얌. 코뿔소야, 이거 꼼짝 달싹도 안 한다. 시소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완전 재미없네. 원래 시소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 참, 어떡하면 재밌게 탈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코뿔소야. 그래. 이렇게 서로 타면 됐는데, 이제서 생각이 났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코뿔소는 재밌게 서로 시소를 탔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다람쥐야, 너무 춥다. 겨울이 돼서 겨울잠 자야 되는데 정말 정말 춥다. 어떡하면 좋을까? 너무 추워. 너도 춥지? 너무 추워. 어떡하면 우리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 겨울잠 자야 되는데 너무 춥네. 다람쥐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집으로 이사와. 우리 같이 이렇게 꼭 안아주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거야. 그치? 맞아 맞아. 이 생각을 지금 했지. 아, 다람쥐와 다람쥐 두 마리는 서로 꼭 안고 한겨울을 잘 지냈답니다. 재밌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